저희 상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거든요. 02-2128-8504번, 02-2128-8504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사연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도 문자로 온 사연인데요. 끝번호 886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자,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편한 세상 신촌 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. 언제까지 보유해야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.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대한 향후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.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시기까지도 한번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죠. 대표님. 네.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아현동에 북아현동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 1단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. 주변에 보신다고 하면 이대역, 아현역, 신촌역까지 또 위쪽으로는 경의중앙선까지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장주의 아파트고요. 또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분양돼서 현재 지금 2, 3년도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매도 타임을 잡는 건 아니고요. 짧게는 단기적으로는 1년, 중장기적으로는 2년에서 3년 뒤에 국가의 정치적인 이슈의 변화가 있는 타이밍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입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정부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문의 주셨던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아파트 점수 확인합니다. 입지 점수 5점, 호재 점수 4점, 가격 점수 4점입니다. 대표님,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북권에서는 최고 입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호재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출퇴근이나 실생활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, 자,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는 일단은 당장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, 단기적인 부분 자체와 중기적인 부분 자체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